네, 2023년 2월 9일입니다. 코딩의 즐거움. 이전에 코딩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코딩의 즐거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코딩의 즐거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이게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는 한마디로 이제 마징가 제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이죠. 머리를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힘 대신 근력 대신 머리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자의 기본 업무는 자동화입니다. 업무 자동화죠. 개발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 천분이라고 해야 되나? 주어진 사명이 자동화예요. 근데 자동화가 뭐냐는 거죠. 자동화. 뭘 두고 자동화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잠시 조금 전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그걸 치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동화가 뭔지. 근데 자동화. 이전에도 자동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은 있긴 합니다만은, 자동화는 기존의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선진적이며 보다 효과적이고, 그죠? 효과적으로 처리할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화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약사라는 직종이 있죠. 약사라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는지는 한번 볼까요? 약사 숫자. 한국의 약사가 33,599명, 36,000명 정도 되네요. 36,000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2만 5천 명 정도 있어요. 1,000명. 그리고 세무사라는 직종이 있어요. 세무사는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세무사 숫자가 전국이 15,462명. 15,000명 정도군요. 15,000명. 그랬는데, 그리고 뭐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의사,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인도 있고, 기업 경영인들도 있고, 그외 여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쩌면 자동화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회계사와 세무사만을 얘기를 하자면, 이두 직종에 합친 사람이 4만 명이잖아요. 4만 명. 관세사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되겠네요. 4만 명입니다. 4만 명인데, 요 4만 명이 하는 일을 이 4만 명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뛰어나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선진적이고,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는 거. 이게 자동화죠. 그죠? 회계사와 세무사 4만 명이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은 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제시하는 거. 그게 자동화. 제가 생각하는 자동화입니다. 이제 회계사와 세무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약사를 예를 들자면은, 약사 우리나라에 3만 6천 명이 있는데, 이 3만 6천 명의 약사. 요거는 세무회계, 그리고 약사 3만 5천 명. 근데 이 약사들보다도 마찬가지 자동화라고 얘기한다면은, 이들 약사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며 저렴한 어떤 조제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품을 판매하는, 약품 판매, 약품을 공급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게 자동화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동화인데,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지금이 2월 며칠인가요? 2월 9일이죠. 2월 9일인데, 2월 9일부터 해서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해서 한달반 동안 자동화 코딩을 합니다.
진행하는 해요.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 수가 몇 명이에요? 대략 2,200만 명이 될 거예요. 2,200만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있는데 이들 근로자들의 업무를 최소 50% 이상 줄일 수 있을 수 있고, 그죠? 업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훨씬 기존 대비 훨씬 효율적인 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그걸 제시하려는 거예요. 가능한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달 반 동안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단계별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금융 분야, 은행과 보험, 증권,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금융산업이죠. 또 감독기관, 이러한 금융산업 분야의 자동화. 이걸 1차적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2월 둘째 주 2월 둘째 주. 그래서 2월 셋째 주가 되나요? 3, 7, 21 셋째 주. 2월 셋째 주에 진행을 하고, 다음에 넷째 주에서는 오늘 이제 세무와 회계, 세무 회계 관세 분야의 자동화. 그리고 3월 첫째 주에는 보건 의료 분야. 분야의 자동 코딩을 진행하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교통 물류 분야, 그리고 셋째는 정부 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렇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동화 관련해서 코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해서 여타 분야, 자동화 분야를 한번 코딩을 쭉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뭐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존에 예를 들자면 세무 회계를 세무 회계 관세 분야의 자동화한다면은, 기존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들 4만 명 있잖아요. 4만 명이 있는데, 이 4만 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며, 그리고 저렴한 시스템, 비용이 저렴한 시스템을 실제로 시연하는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시연을 하는 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발음이 꼬이네. 이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재밌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리얼타임 웹 유저 인터페이스. 요거 정말 재밌습니다. 아마 이번 주 말부터 아니면 다음 주 초부터 바로 진행해 나갈 텐데, 실시간 웹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웹 소켓 기반입니다. 웹 소켓 베이스.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뭐 분기별 하거나 반기별 하거나 연말 연도별로 세금을 뭐 과세하고 징세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실시간. 소득이 발생하는 그 순간 0.1초 이내에 세금 납부까지 완료가 된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해요. 0.1초 이내에. 그리고 회계도 마찬가지죠. 회계도 이제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혹은 반기 혹은 연도별로, 이걸 회계 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하고 그리고 뭐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실시간.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바로 그것이 손익계산서에 기재가 되고,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다음에 바로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로 연결되고, 그리고 지분표로 연결되는 이 과정이 0.1초 이내에 다 끝난다. 0.1초.
이것도 0.1초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실제 시연하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할 양이 많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200만 노동자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업무죠. 업무 중 최소 50% 최소 50%를 무인화 혹은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다 제시를 할 거예요. 분야별로, 부문별로. 그러니까 산업별, 직종별, 직업별 뭐 등등이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한 달 반 동안 진행을 하는데 한 달 반 동안에 이걸 뭐 다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준비를 다 해뒀습니다. 준비를 해뒀으니까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이 코딩하는 과정을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하고 각 분야별로 마지막에는 웹 소켓 기반으로서 리얼타임 웹 유저 인터페이스 요 시연까지 가는 거. 진행합니다.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첫 번째로 세무 회계 관세 요 분야죠. 요 분야의 자동화를 웹 기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천천히 한번 기대해 보시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니까 우리가 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상용이 될 것이냐 상용화 될 거냐 요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용화 되진 않습니다. 만드는 것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하고 상용 버전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것은 프로토타입. 이거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은 트랙 준비된 트랙 위에서 자율주행하는 차량 주행하는 차량을 구성하는 거예요. 요 준비된 트랙 위에서 자율주행하는 것과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상용은 실제 도로죠. 도로. 에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들이 정말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 정말 멋지게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용 버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즉시 사업화를 해서 우리나라에 4만 명의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 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과정을 다 코딩 과정을 설명을 해요. 코딩 과정을 설명하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곧 출범할 4월에 출범하죠. 4월에 출범할 팀 주피터 교육법인의 컴퓨터 과학 CS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교육 콘텐츠 학습 콘텐츠죠. 학습 콘텐츠로 이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상용화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법인의 컴퓨터 과학 분야의 학습 컨텐츠입니다. 컴퓨터 과학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요 과목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다섯 개 과목으로서 교육법인을 4월경에 출범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